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승용차입니다. 아하. 오늘 새벽 전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저희 JTBC 취재진의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. 화면 보시죠. 네. 자정이 좀 넘은 시각, 전북 무주군 통영 대전 고속도로입니다. 저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정방향으로 다가오는데, 그런데 이 차 바로 앞으로 하얀 승용차가 다가옵니다. 지금 저 하얀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어이구, 네, 그렇죠, 맞습니다. 그럼. 결국 역주행하던 하얀 승용차와 이 정주행하던 검은 승합차가 크게 충돌했는데요. 이 사고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북 무주군 대전 방향의 통영 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제 곧 사고가 난 차량 두 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. 아니 그도 그럴 게 고속도로였잖아요. 모두 좀 속도가 꽤 빨랐을 것 같아요. 너무 크게 부딪혔는데 사람은 괜찮았나요? 역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.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를 포함한 4명도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서 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건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네.